테슬라 협력 업체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요거 최근에 이제 되게 그 이슈가 됐던 게 LNF가 2사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되게 악화되게 이제 30억밖에 안 나왔다 이런 예. 얘기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예, 조금입니다. 이제 원래 67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까보니까 이제 30억 정도 나왔더라. 이제 그런 얘기고. 저거를 이제 좀 그 원인을 사실은 네. 이제 테슬라 때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LNF가 완전히 테슬라 향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지나친 극도의 좀 이기주의예요. 아. 예, 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극도로 좀 이기적인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 자체가 좀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좋은 파트너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요. 관련해서 이제 머스크 쪽에서 같이 일하는 그런 핵심 인력들이 계속해서 그만두는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네. 최근 며칠 전에 이제 CFO가 그만둬갖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충격으로 좀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 밑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테슬라 쪽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테슬라하고 납품을 한다 하면은 그게 이제 테슬라 후광 효과 때문에 주가가 좀 슈팅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최근에 파나소닉이 세액 공제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첨단 세액 공제에 의해서 이제 분기에 뭐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 금액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거든요. 예. 그 원래 이제 배터리 공장이니까 배터리 회사가 받아가야 맞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압박에 못 이겨갖고 그 세액 공제를 반반씩 나누기로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네. 예, 좀 양아치스러운 거죠, 사실은. 네. 예, 좀 방송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용어긴 한데 좀 너무 이제 이기적, 좀 극단적인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올해 1사분기에 다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뒤늦게 보도가 되면서, 아, 파나소닉이 저렇게 이제 AMPC로 나누니까 이제 LG나 SK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포드나 GM은 테슬라처럼 그렇게 이기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예, 예. 좀 이제 페어하게 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협력 업체들만 힘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예.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해 예.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첫 번째로 좋은 투자 파트너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항상 이제 갑을 관계를 잘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네. 세 번째로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를 투자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주요 파트너였잖아요. 이게 지난 10년 동안 보시듯이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저 사이에 테슬라는 주가가 거의 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가 있어야지 같이 동반 성장하는데 테슬라는 파트너 자체가 좋은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파나소닉은 저렇게 못 올랐던 거고요. 반면에 LG화학 10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보시듯이 이제 LG화학 10년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시듯이 한 4~5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 테슬라가 LG 화학 쪽에도 접촉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사업하자. 그런데 이제 LG 화학이 그 조건이 너무 테슬라한테 유리하다 해서 안 받은 거고, 네. 그거를 이제 파나소닉이 받아서 2019년 20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이 전 세계 최고의 이제 그 큰 규모의 배터리 회사였는데 지금은 순위가 역전돼.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냥 이제 매출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한 그 관계, 갑을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이제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테슬라는 주의를 좀 하자.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종목만 투자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무 강의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